강요크 빙하에서 녹은 물이 흘러흘러 크비타강을 이루는데요. 많은 양의 빙하 퇴적물을 옮기는 크비타강은 활발한 침식작용을 벌이면서 깊은 계곡인 굴포스를 만들어냅니다. 총 3단계를 거쳐 내려가는 굴포스는 너비 20m의 총 높이가 무려 31m에 달합니다. 협곡 벽이 강 표면과 정확히 직각을 이루면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살이 튕겨져 나와 환상적인 물안개를 만들어냅니다. 우와, 마치 물방울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마치 하나의 장벽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. 와, 정말 장관입니다. 초당 적게는 80세제곱미터, 많게는 140세제곱미터의 물의 양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. 한때 민간 투자자들이 이곳을 매입해 수력발전소를 만들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. Hello. Hey, how did you like there? How did you like there? It's crazy. It's a really good place. Yeah, it's a really good place.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lace? It's very beautiful and it feels very good. I think it's very powerful. Yeah. I'm not a very spiritual person, but this is a very spiritual place. Wow. Thank you. Bye. 네. 아, 정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아, 진짜 이곳을 보면 아, 물이 그냥 마치 어느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. 이제 끝이 안 보여요. 수천만 년 동안 만들어진 빙하가 서서히 녹아 강을 이루고 계곡을 만들고 포로 떨어져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.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환 앞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.